자치통감에 사마광이요. 자치통감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주와 덕. 그럼 이거는 영성이죠. 예, 요거는 재능입니다. 지능도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지능도 포함해서 재능이에요. 이쪽은 영성이에요. 자, 재주와 덕이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최고죠. 성인입니다. 자, 재주는 부족한데 덕은 있어요. 그럼 이제 군자로 쳐줍니다. 덕만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있는 능력이 능력치가 재능이 많건 적건 덕이 있으면 남 살리는 데 쓰거든요. 자, 그 반대, 그 다음 아래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순위입니다. 인간의 순위. 그 다음, 이, 뭐가 있을까요? 재주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 우인, 어리석은 사람. 요 사람이 세 번째예요. 최하가 뭔지 아세요? 재주는 있는데, 덕은 없는 사람. 이 능력이요, 다 마이너스예요. 지 하나 살리는 데만 쓰입니다. 남을 해치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소인이에요. 그래서 군자와 소인이 보통 일반적으로 대비되죠?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주는 있어요. 머리 좋아요. IQ 좋아요. 영성 지능이 떨어져요. 양심 지능이 떨어져요. 제일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사마광이. 왜? 우인은 덕이 없어서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머리가 안 좋아서 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요. 나쁜 일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머리와 재능이 대줍니다. 그래서 인류를 제일 괴롭히는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존재는 누구예요? 소인이요. 그래서 이 재능이 있는데 덕 없는 사람들을요. 성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구해줘요. 도와주죠. 이런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주면 따라와요. 왜? 우인이라 제가 어리석습니다 하는 건 알아요. 저는 진리를 모릅니다. 어리석습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 도와줄게. 이쪽은요. 덕은 없는데 나 머리 좋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덕을 사칭해요. 이 사람들은. 그 머리가 좋으니까 이것들을 향원이라고 합니다. 논어에서 향원. 공자님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향원이에요. 향, 원. 고울에서 제일 착하다는 사람. 왜? 분명히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머리가 좋아서 착함을 포장하고 살아간 사람. 즉, 누구죠? 이 향원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죠.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밖에서 밥 먹는 사람 아니고요. 외식자, 방만 장식하는 자, 꾸미는 자. 속은 더러운데 겉에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자, 위선자, 외식하는 자. 대표가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라 바리새인만 까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까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을 까지. 재능이 있어가지고 진리를 안다고 우기는 자들. 진짜 어리석으면 진리 모릅니다. 여러분 모른지나 하면 뭐 하면 돼요? 가르쳐주면 돼요. 이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공자님도 못 가르쳐요. 왜? 진리를 안다고 이미 선생 노릇까지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회도 그래요. 이 사회에서도요. 제일 욕먹을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머리 좋은 자들이에요. 머리 좋아가지고 남한테는 바르게 살으라고 그러고 지는 뒷구녕으로 별짓도 하는 자들. 예수님이 오면, 공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박살날 자들입니다.